우리 그저 보살님은 송보살님은 기도를 뭘 어째 하고 있노? 매일 열심히 재운전에 마음을 다하려고 퇴근하고 그래.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을 하느냐가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소중하게 생각하죠. 정말 기도를 하면은 그냥 목숨을 걸다시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혼신을 다하는 거. 그냥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아니고 일심으로 하는 그 어떤 진정성, 진심으로 하는 거. 애절하게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건성으로 해서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직까지 그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가 뭐잘안 되면, 아, 내가 최선을 안 했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보지는 안 했습니다. 어떤, 퇴임하고 등산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무명사를 오게 돼서 이런저리 그런저리 어딨노 왔대. 그 당시 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절에 오다가 갑자기 막 목이 뻑뻑하고 숨도 못 쓰고 힘들어서 이제 이 바늘로가 땄답니다. 당시 예, 땄는데 그래도 안 돼서 할수 없이 119 불러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 도대체 여기서 아파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달래가는 게 낫겠다 하고 막 뛰어가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도착해서 의사들에게 술집 바치됐대. 말로 못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라. 대학병원으로 가는 하는데 나에게 전화가 왔어. 스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 그 당시. 그래서 내가, 괜찮아. 걱정하지 말거라. 부처님이 계시잖아. 근데 좀 있으니까 남편이 또 전화 왔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대. 근데 A형인데, 특이한 피였어요. 혈액이 없어서 무명사 신도 그때 한 20명인가 넘게 갔을 거예요. 막 급히 A형만 다 찾아갖고 내가 보냈어요. 빨리 가봐라. 근데 그때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아마 해당이 되고 나머지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잖아요. 11시간인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 때에 누워갖고 자기는 마취를 하고 누워가 있는 과정에, 자기 눈에는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피 28봉지 구해놨다. 근데 당신은 그, 이제, 마취 수술 중이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꿈처럼. 그랬는데, 깨어나 보니까 정말로 28봉지가 준비된 거예요. 28봉지가 자기한테 수혈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기도 중에 그 보살님의 손아래 이제 동서가 형님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다 이렇게 잠이 깜빡 들었는데,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 보살님은 볼 때는 내가 앞에서 집전을 하더래. 목탁을 치고 집전을 하는데 그 뒤에 개들이 많이 막 법당에 쫙 앉았더래. 그래가지고 막 천수경을 개들이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자기도 같이 했대요. 그래 꿈을 깼다는 그 우스운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이후에 그 보살님은 의사가
정말 천운이다. 이 수술은 천명하면 1명 살까 말까 하는 거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고서야 살 수가 없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담당하셨던 선생님들이,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아주 건강하고 그 당시 며느리를 못 봐서 정말 정말 애쓰셨는데 이제 며느리 다 봐가지고 금년 설에 여기에 세배하러 왔는데 손자가 3명이가 4명 데리고 또 아가야 하나 가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한 대식구가 갔어요. 며느리 당신 내외 해갖고 보기 너무 좋았어요. 행복해 보이고. 내가 참 우스웠던 거는 스님 우리 아들 장가 갈지어도 해달라고 만나기를. 그런데 내가 장가 갈지어도 가나 하면은 무조건 간대. 근데 어떻든 아들 둘이 장가 가가지고 잘 살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고. 나는 그 집전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냥. 수술실로 그 마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냥. 정말 집전합니다 마음으로. 나는 의사는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애절하게 그냥 스님은 주로 기도가 이제 소리 내서 하는 거는 우리 무명사는 약사열에 도라 약사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약사열에 우리란 정거를 하는데 그거 뭐 소리 내고 안 하고 별로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면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거짓말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할 때 내가 보면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은 뭐냐면은 왜 저렇게 할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일념 그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 빠져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환희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보다 행복한 거 없어요. 그 보고 처사님 내 비님 운망할 때 늘 와서 땅 골라주고 옆에 도와주고 했어요. 당신 부인이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노래방을 하고 있었어요. 스님 노래방을 팔아야 되는데 10일 날 수술을 하는데 6일 날 이야기를 하면서 9일까지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 9일 날은 팔려야 됩니다. 그래 왜 인자 이야기했노? 진작 이야기하지. 혹시 모르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면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말해주지 그랬느냐 내가 그랬대. 그래놓고 기도를 내가 했어요. 하다가 이거 아이고 현장에 어찌 생긴놈 구경이나 한 가자. 그래 버스를 타고 국부까지 가서 현장을 다 그 노래방을 들어가 보니 정말 노래방이 작은 노래방이었어요. 아주 작은 거. 그리고 무허가 했어요. 그걸 팔라고 내놨는데 그때 내가 내 도반 스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스님이 그 당시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스님 이보살 좀, 이 처사님 노래방 좀 팔리게 좀 해도. 그 처사님을 또 그 스님이 잘 알았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집에 안 팔려 이라는 게라. 안 팔리면 안 돼. 그래 백지장도 맞들면 낫대. 스님 나 좀 도와도 정말 도와도
꼭 팔아야 돼, 이 집에. 팔게 도와도. 안 팔리는 거 어떻게 보아라 해. 그래도 도와도. 하니? 얼마에 내놨대 물어. 그 얼마에 내놨단께. 아이고, 평생 적을 거야?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막 사정사정 했네, 내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도 안 된대. 그때 내가 뭘 한 줄 알아? 명령이야, 기도해. 하고 끊어버렸어. 예. 그리고 나서 수술하는 날이 됐어. 내가 뭘 했냐면은 휴대폰을 옆에다가 진동을 딱 놔놓고 오면은 수술 끝나면은 메시지 보내주라 전화하지 말고 해놓고 막 아침부터 시작했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해도 수술 끝났다고 연락이 안 와. 막 지쳐가지고 혼자서 야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하고 끝내버렸어 내가. 그리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전화를 했어 내가. 어찌 됐느냐고. 아 수술 뭐 오전에 다 끝났대. 이야 멍청하지 않아도. 그러고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매일같이 또 빨리 나서라고 기도를 맨날 며칠 해가고 16일인가 됐어. 꽃을 하나 이래가 있을 게 아니다. 내가 꽃이라도 하나 사주자 하고 요즘 남산 저천 옆에 꽃집에 가서 제일 싼 게 얼마냐 꽃다보니 하는 게 그 당시 만 원이라더라고. 만 짜리 한 개 사갖고 편지 써가지고 꽃다발을 병원에 내가 찾아가기도 그렇고서 노라방에 갖다 준다고 치기 들고 버스 타고 갔어요. 집 오고 갖다 주라고. 가니까 노라방이 문이 닫겠대. 왜? 가슴이 철 내려앉아요. 왜 문 닫았느냐. 닫으면 권리금도 못 받을 텐데. 형님, 9일날 팔고 입원했습니다. 예? 내난 가격에 1원도 안 깎고 100% 다 받았대. 정말 1원도 안 깎고 그 무허가가 그렇게 팔린 게 전 진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그 처사님이 당시 그 외에도 부도가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어려워서 막 피해 다녔거든요. 그때 내가 하는 말이 속눈을 치고 한번 부처님께 매달려 봐라. 기도 한번 해봐라. 그냥 돈 들어가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애절하게 내가 설득을 시켰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짧은 기간에 빚 다 갚았어요. 거짓말같이 다 갚았어요. 다 갚고 나니까 아예 기도 또 안 하더라고. 정말 기도를 하시려면 그냥 항상 남에게 좀 저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어도 미운 마음을 항상 내려놓고 그냥 내 정말 내려놓는 게 나를 돕는 거예요. 그냥 바깥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한다면 자기에게 좋아지는 거고 좋은 일도 오는 거. 근데 나는 해도 왜 안 되지? 해도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렇다면은, 일테면, 우리가 그 밥을 하면은 말이죠, 밥을. 뭐가 있어야 되나?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소치 있어야 되고, 그죠? 불이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조건이 맞아야 돼.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쌀을 우리가 막 불을 떼갖고 삶을 때 쌀이 어찌 됩니까? 막 뜨거워서 막 쌀쌀려 하겠죠. 쌀이 안에서 엄청 뜨겁겠죠.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면은 자.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마흙기를 바라지 마라. 반드시 온다는 거. 누군가가 방해꾼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림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그 기회 절대 놓치지만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놈이 아이고 쌀쌀내고 팔딱팔딱 뛸 때 그냥 스톱해버리면, 정지해버리면 밥이 설겠죠. 아니 시작한 것만 못해. 그죠? 그냥 나면 쌀이라도 쓸 수라도 있지만 중간에 버리면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기도를 중간에 하다가 성취를 한다든지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내가 할 계획을 해내지 않고 그만뒀다면은 그와 같은데도 모르고 에이구 난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 예. 반드시 넘어갈 때 예. 가능한 거죠. 근데 요 한 며칠 전에 그 조모보살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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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땅을 샀대요. 근데 그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그 아는 지인이 언니 돈 벌게 해줄게 땅 사라 오늘 돈이 없다 아직 그거 담보로 해갖고 돈 빼면 된다 해서 은행에 가서 담보로 하면 얼마냐 하니까 돈이 몇 천만 원도 안 되더래요. 근데 이분이 나봐라 내 아는 은행에 해볼게 하고 하는데 돈을 좀 많이 뽑아왔더래요. 그 돈 가지고 저 남행가 어디다가 땅을 샀답니다. 팔아준 데 놓고 팔리진 않고 은행에 돈은 이자는 계속 나가고 은행에서 이자 안 주면은 경매 넘어간다니까 막 불안한 나머지 일하러 다닌 거예요. 어디로 막 가정집에 막 그 통 물 뗀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해 주러 댕긴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떨어져 본 거예요. 그 1년 넘게 이분의 한 거예요. 이제는 어쩔 방법도 없고 집이 곧 날아가게 생겼대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듣는 순간 이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응?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알았다. 그 천도제 내가 지내줄게. 젠장 말하지. 그게 감사합니다 했어. 응? 했는데 무지하래. 뭐 누가 편지를 한 개 써가 왔어. 날 거지 다 받아놓고 스님도 다 적여놔 놓고 다 준비 다 해놨는데 못 지내겠다는 거야. 도저히 양심에 가책이 돼서 못 지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설득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러면 정 안 되면 본인은 오지 마라. 아, 왜? 이미 그 천도제를 지낸다고 마음을 이 스님이 냈다. 그럼 너 조상님이 막 우리 흔히들 말하는 걸로 귀신 같다 이런 말 하죠. 네. 귀신 같이 안다. 막 귀신 같다 이런 말 있죠. 그러면 조상님이 죄송하오나 귀신이면은 귀신같지 않아냐. 이미 알고 계시는데 네가 안 한다고 방해하면은 곤란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자. 많은 설득을 시켰어요 내가요. 그래도 안 한대. 그래서 일부러 화도 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딨느냐. 그래서 이 스님이 바라보는 그 어떤 천도제라든지 어떤 건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에서 진정함이 우러나야 될 것 같고 나는 뭐 누가 우리 보살님들이나 어떤 분들 혹 보면은 주변에 뭐 처음 오신 보살님든지 뭐 그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스님 오늘 영가를 낳는 그 집 영가를 봤습니다. 영가가 이런 영갑디다.
제주에게 이야기하면 맞다고 하는 거네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보살들이나 거사님도 보는데 스님은 다 보이지요 물어 내한테.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보이기는 뭐가 보여. 그럼 어떻게 스님 천도제를 하길래 그 뭐가 뭐 천도제만 지내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내한테 물어. 그건 뗄 때가 돼서 된 거다. 될 때가 돼서 된 건데 단 나에게 그걸 여러분들이 묻는다면은 나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일심으로 그냥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부처님께서도 와, 요 녀석 깨 안 부리고 진짜로 하네.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피우고 그냥 말 그대로 피우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사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좋게 보이고 뭐 어떤 허다못해 송충이를 쳐다봐도 한심으로 바라봐지는 거고 돌멩이를 하나 쳐다봐도 한심으로 봐지고 그 돌멩이가 바로 부처님 같이 보이고 모든 게 그냥 내가 저 돌을 밟으면 제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어떤 말로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비워진 공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부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라도 다시 해양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듣는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가정마다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고 소원하는 바 뜻하는 일 무엇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